요즘 안 되겠어. 한번 놔주니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지고 있어요. 다시 하면 되죠. 띵. 우리 언니가 엉덩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요즘 제가 진짜 너무 잘 먹고 돌아다녔거든요. 유지어터로서 한 번도 원상복구는 된 적이 없지만 저도 이렇게 항상 조금씩 제 바운더리 안에서 많이 먹고 관리가 좀 소홀해지면 쪘다가 또 관리를 좀 하면 빠지고 그렇게 패턴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 보이세요 여러분? 배 일부러 내민 거 아니고요. 요즘 엄청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될 때가 있답니다. 허벅지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요즘 안 되겠어. 한 번 놔주니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찌고 있어요. 힘을 주면 힘을 줘도 이 배꼽 모양 자체가 달라요. 완전 동글동글해. 아무리 힘을 줘도 이건 진짜 지방이 쪘다는 얘기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같이 잘 달려봅시다. 화이팅! 쫓아봐, 열일이 좀. 나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철산에서 저희가 또 뵙네요. 철산에서. 저희가 오늘 어딜 가나요? 저희가 오늘 또 테니스를 치러 가죠. 테니스 1등판을. 네. 철산까지. 달리고 오겠습니다. 달리고 오겠습니다. 조자지고 오겠습니다. 와, 시설 짱 좋다. 안녕하세요. 하나 레드벨벳처럼 와줘. 포핸드랑 백핸드 중에 뭘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핸드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백핸드? 근데 발이 안 되네. 오늘 약간 각자 포핸드만 하나 알아가면 되고 백핸드만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자, 맞아. 엄청 잘 던지고요. 그렇지. 오케이. 다음 이제 현지 원반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시작. 그렇지, 자. 오, 자, 또. 그렇지, 다음. 그렇지, 다음. 그렇지. 자, 이제 포인트 백핸드에 있으면은. 스윙이라는 게, 백핸드라고, 왔을 때, 회전이 많고, 저런 그리가고 저런 것들 아마 조금 까먹을 때, 그 다음에 세라는 걸 배우면, 처음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게 정면에 있어요. 올려서 그대로 쭉 내려와. 그다음에 다 잡아보고 제가 많이 돌아가서 뺏고 지금 멈추지 않고 그래야지 남편이 일자로 왔는데 제가 준비해서 하나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볼게요. 준비를 할 때는 왼손이 항상 백핸드 정도 백핸드 정도 그러니까 중요할 때 그냥 들어보세요. 이나씨는 라켓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라켓이 오른쪽 어깨가 바람이 오른발이 잘 돌아가고 손이 좀 잘 돌아가요.
이나카에서 인사하기 끝났어요. 랠리는 무슨 이거 한번 오픈해 볼까요? 오픈이 어디니? 여기 맞니? 거의 뭐 버티는 엄청 촉촉해. 그때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 호텔 간다고. 예쁘다. 괜찮다. 나도 먹을래. 흥김자 맛이 꽤나 진해요. 나 그냥 나 컨셉 좀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선배님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나랑 흥김만 먹을 거예요. 안 돼요. 나 같이 운동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트 브이로그 1일차니까 내 얼굴 진짜 부었다. 다이어트 브이로그 1일차인데 흑임자로 시작한다. 흑임자 건강식이니까 하은아 잘 먹을게. 여기까지 온 철산까지 온 보람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오실 거잖아요. 네 자주 올게요. 사랑합니다. 귀여워. 오늘 운동데이인가 봐.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헬스장을 왔습니다. 온돈이 오늘 알려주세요. 오늘 힙 비포 비포 비포. 엉덩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정말 힘드네요. 저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척 하세요. 이거 약간 운동 영상 아니야? 마지막 운동이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어터의 핵심 is 양소설. 반도 안 되는, 얘는 좀 크긴 하지만 반 조각이 7조각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이만큼만 딱 먹을 거예요. 또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얌전히 먹자, 제발. 우리가 잘 그리는 사람만 굶는 거예요. 나 어제 속초 갔다. 집에 가면 웃길 거야.
와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장이 너무 안 좋은 게 계속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떨리냐면, 그러니까 지연성 알러지라는 게 급성 알러지나 만성 알러지나 이런 거는 이렇게 먹었을 때 바로 두드러기가 나거나 바로 티가 나는 음식들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연성 알러지는 이게 겉으로 티는 바로 안 나지만 내 몸이 잘 받질 못해서 이 장에서 몸속에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음식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알고 있으면 최대한 피하면서 생활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저도 뭔가 이렇게 치즈케이크나 좀 무리해서 먹거나 다른 뭐 탄산수든 굉장히 심한 복부 팽만이나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아 내가 먹는 요거트가 혹시 안 맞으면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데 어쨌건 유제품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제가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검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리얼로 보는 순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역시. 아, 어떡해요, 저 진짜.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밀가루는 제가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빵 같은 거를 막 속이 안 좋을 때, 아, 오늘은 밀가루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제가 밀가루로 된 바게트 샌드위치나 하드빵류들 있죠? 아니면 베이글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치아바타나 그런 빵 종류를 먹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치즈케이크류나 그런 것들을 먹을 때 복부팽만이랑 어지러움증 이런 게 좀 찾아오는데 역시 우유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222개 중에 9개만 안 맞는데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편인 거거든요. 그리고 막 결과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란 흰자가 제일 안 맞는다고 일단 나왔고요. 계란 흰자 평소에 되게 자주 먹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 빼고 흰자를 먹었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유가 나왔고 세 번째가 카제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카제인이라는 거는 우유에 있는 유청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번째가 옥수수 안 먹고 그 다음에 볼이 안 맞고 아몬드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막 속 안 좋으니까 밀가루빵 안 먹고 쌀빵 먹어요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그게 아몬드 가루랑 쌀가루 베이스인 빵집이 많잖아요. 오마이갓. 그리고 밀도 막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노랗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먹어도 되는 안전한 애들이고 노란색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애들 빨간색이 안 좋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인데 밀도 26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진짜 영하다. 222개 중에 뭐 진짜 다 괜찮고 무화과 살짝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됐고 오렌지도 살짝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됐고 사과 너무 잘 먹고 헉, 복숭아가 0이네요. 위험도가 0.
복숭아 알레르기인 사람 많지 않나요? 딸기 1 다 0은 감귤, 건포도, 복숭아가 과일 중에 0 체리 1, 키위 1 다 괜찮고 가지 0 저 가지 좋아하는데 앞으로 가지 미아노나 가지 샌드위치 먹어야겠어요. 병아리콩도 의외로 잘 맞네요. 전 병아리콩도 되게 먹을 때 약간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양배추도 괜찮고 무가 살짝 그렇고 브로콜리도 나쁘지 않고 흰색 강낭콩은 살짝 아슬아슬하고 귀리 완전 괜찮고 오, 타르코는 귀리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드럼밀이라는 밀가루는 좀 더 괜찮고 그냥 밀가루는 살짝 이제 안 좋은 노란색이 나왔고 스펠트밀 괜찮고 쿠스쿠스 호밀가루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귀리랑 호밀가루로 타르콘 만들었는데 그 두 개가 제일 낮아요. 보리는 안 먹는 걸로 앞으로 메밀, 소스, 쌀밥 다 괜찮고 타피오카가 0이네요 의외로 고춧가루도 괜찮고 다 괜찮고 코코넛도 0 타르콘의 주재료인데 이것도 뭐지 진짜 나를 위해 만든 빵 아니냐며 그리고 고기류는 정말 훌륭합니다. 닭고기 0, 메추라기 0, 돼지고기 1, 오리고기 0, 우후, 소고기 2, 양고기 1. 완전 양호하죠. 해조류는 해조류도 괜찮아요. 고등어 1. 저는 진짜 굉장히 양호하네요. 근데 이제 진짜 눈에 띄게 유제품에서만 이렇게 빨간색이 가득한 게 이제 약간 눈물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치즈류가 우유가 들어간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가 봐요. 저 그릭 요거트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락토프리를 먹어도 똑같으려나? 커피 0 나왔어요. 다행이다. 어쨌건 저의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병원 가서 이 결과를 토대로 상담하고 약 처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알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계란 흰자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나라에 계란 흰자가 안 맞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노른자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왔고 아무튼 오늘부터는 생야채는 좀 피해야 돼. 구운 야채나 이런 것들은 다시 야무지게 먹을 수 있겠어요. 다행이다. 검사 결과가 너무 나쁘지 않아서 유제품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저는 앞으로 이제 두유 그린 요거트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트를 그래도 못 읽기 때문에 조심하는 정도로만 하고 안 먹진 않을 거예요. 그럼 안녕.